안녕하세요. 파트 4에 있는 최신 기출 유형 따라하기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이 적혀 있으니까 그 내용 꼭 숙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 문제 1부터 문제 4까지 총 4문제가 있죠. 4개 문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원본 이미지 파일이 있죠. 부록 파일,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은 압축을 풀면은 챕터별로 파일들이 들어 있을 거예요. 파트 4에 있는 그 파일을 사용할 건데요. 그냥 압축 풀어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저처럼 내 문서 GTQ 이미지라는 폴더에 넣어 놓고서 문서를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문제 1번 교재 설명대로 순서대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일을 새로 만들어야 되죠. 파일 뉴 눌러 주시고요. 가로와 세로 크기 지정을 해 주고요. 단위는 픽셀 단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리솔루션 72 인치당 픽셀로 지정하고요. 컬러 모드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로 해서 OK를 눌러 줍니다. 격자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 되겠죠? 에디트 그다음 프리퍼런스 가서 여기에서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스라는 메뉴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드에서 그리드 에브리라고 되어 있는 곳100픽셀로 단위 지정을 해주고요. 색깔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클릭해서 바꿔주시고요.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방금 지정을 했는데 격자가 안 보인다면은 뷰 메뉴에서 쇼로 가서 그리드라는 거 단축키 알아두면 쉽게 할수 있다고 그랬죠? 요 그리드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드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뷰에서 룰러 이 눈금자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눈금자가 이렇게 보여져서 그림들의 위치 지정을 할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번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할 텐데요. 파일에서 Save As를 눌러 줍니다. 그리고 GTQ라는 폴더가 여러분들 없으면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제일 먼저 파일 이름을 지정할 건데요. 포맷이 다른 거로 되어 있다면 포토샵 PSD라고 써 있는 포맷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수험번호 입력을 해 주시고요. 수험번호 없다면 저처럼 이렇게 임의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실제 본명 적어 주고 그리고 하이픈 누른 다음에 문제 번호 적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이니까 1까지 써주고 저장을 하면 되고요. 확장자 PSD는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저장을 하면 여기 제목 표시줄에 파일 이름하고 PSD 이렇게 나오고 파일 현재 보고 있는 크기 100%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마우스로 좀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놓을게요. 이제 그림 파일 불러올 건데요. 첫 번째 거 2급-1.jpg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마우스로 저는 드래그해서 불러왔고요. 컨트롤 O나 파일 오픈 어떤 걸로 불러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모두 다 사용을 할 거니까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그리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요. 복사했으니까 이건 이제 필요가 없죠. 닫아주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파일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에디트 프리트랜스폼 단축키로만 사용할 거예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을 해 주세요. 창 크기를 조금 이렇게 키운 다음에 조절하면 쉽게 조절할 수 있죠. 이 가로 눈금, 세로 눈금을 보고 위치를 맞춰 주고 크기 조절해 주세요. 조절이 끝났다면 엔터키나 마우스 더블클릭해서 프리트랜스폼 컨트롤 T를 빠져나옵니다. 이제 복사해야 될이 마카롱을 선택을 할 건데요. 툴 패널에서 여기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복제해야 될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작업을 할 텐데요. 이 위에 브러쉬의 이 다이아미터, 이게 브러쉬 크기인데요. 이 크기에 따라서 이게 빨리 선택될 수도 있고 늦게 선택될 수도 있거든요. 20픽셀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드니스는 선택할 때 항상 100%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방금 선택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한 번에 선택을 해 줬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 2라는 걸로 마카롱만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복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위치와 크기 조절을 해서 여기 밑에 오도록 할 건데요. 아까 격자 보이게 했었죠? 컨트롤
다운표 눌러주면 이렇게 격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냅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다면 여기 격자에 딱딱 물려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자석처럼 이 격자에 붙어버리니까 뷰에서 스냅은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격자처럼 체크를 했다가 안 했다 하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크기 조절과 위치 마무리 지정을 해주세요. 조정 완료했다면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는 빠져나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양 생성 및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건데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툴 패널에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 옵션 바로 가서 제일 위에서 쉐이프 레이어라는 걸 선택을 해줘야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쉐이프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해당된 우표 모양을 찾아줘야 됩니다. 쉐이프 목록에서 오브젝트 선택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표가 있습니다. 스탬프 툴 하는 거를 선택을 해주고요. 바로 그리기 전에 여기 위에서 다시 쭉 가서 스타일이라는 거 혹시나 다른 게 선택돼 있다면 디폴트로 첫 번째 있는 논 이거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컬러 네모를 클릭을 해주고요. 컬러 피커에서 색상값 지시된 걸로 F6개 글자를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격자는 필요 없다면은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격자는 안 보이게 지정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계속 격자 보이게 작업을 해줍니다. 쉐이프도 컨트롤 T를 한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주도록 합니다. 조절이 끝났다면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를 빠져나오고요. 이번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이너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고 바로 다른 거 설정할 거 없으니까 OK를 눌러서 설정 이펙트 효과로 이너 섀도우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다음 작업으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지그본 모양을 찾을 거예요. 쉐이프 목록에서 웹 선택 OK를 해주고요. 여기 지그본 모양 선택을 해주고 드래그를 할 건데요. 새로 쉐이프 1이 아닌 쉐이프 2라는 레이어가 새롭게 만들어졌죠. 컨트롤 T로 이 지그본도 역시 크기 위치 조절을 해주고요.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현재 이펙트로 이너 섀도우가 레이어 스타일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위에 옵션 바에서 스타일 클릭해주고요. 여기에 논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스타일 없어졌죠. 자, 이제 색상도 지시되어 있는 것으로 컬러를 클릭한 다음에 바꿔주도록 할게요. OK 눌러도 되고요. 이 레이어 패널의 이 앞쪽에 보이는 이 썸네일에서 색깔 부분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입력하고 OK를 눌러도 색깔은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드롭 섀도우 지정을 위해서 레이어 패널 쉐이프 2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FX 눌러주고요. 드롭 섀도우 클릭해서 지정하고 바로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효과 지정을 할 건데요. 툴 패널에서 T라고 써 있는 이걸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이제 옵션 바가 나타나겠죠. 처음에 글꼴을 바꿀 건데요. 영문 글꼴은 아래쪽에 있는데 ABCD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뉴 로만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볼드 이탤릭이라는 것 선택을 해주고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입력해주고 엔터키 누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크리스비라고 되어 있는 건 논 빼고 다른 거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 크리스비라는 것을 선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은 현재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렬 따로 설정할 거 없고요. 그 다음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지시된 경우에는 색깔을 따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작업 이미지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한 다음에 글자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글자 입력 상태 커서 깜빡이고 있죠? 이걸 빠져나오는 거는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거나 레이어 패널에서 텍스트 레이어를 한 번만 클릭해주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할 건데요. 푸드 페스티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일 밑에 다시 FX 눌러주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스타일은 라이너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라디언트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프리셋 세 번째 있는 블랙 화이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네모 점을 컬러스탑이라고 하는데요.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 지시된 첫 번째 값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선 다시 더블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정되어 있는 값 입력하면 되는데요. 동일한 값이라 따로 수정할 필요가 없죠. OK를 눌러주고 이제 에디터에 OK도 눌러줍니다. 레이어 스타일 닫지 말고요. 하나 더 지정돼 있죠. 스트로크 선택해서 체크되도록 해주고요. 위에 사이즈라고 돼 있는 거를 2픽셀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필 타입 컬러 상태에서 이 컬러 네모를 클릭을 한번 해준 다음에 값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이렇게 지정된 게 보일 거예요. 이제 글자 위치를 정렬을 해줘야 되겠죠? 무브 툴 선택을 해주고요. 이 푸드 페스티벌 글자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출력 형태하고 똑같게 위치하도록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저장하는 파일은 저장 규칙을 보시면 JPG 파일은 400에 500픽셀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400에 500픽셀이니까요. Save As를 누른 다음에 포맷을 JPG라는 것 선택을 해 주고요. 그 다음 자동으로 확장명이 JPG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저장해야 되는 네문서 밑에 GTQ라는 폴더에 이 파일을 저장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옵션의 퀄리티는 8에서 12 사이 정도에서 여러분이 저장을 하면 되는데요. 그냥 12 상태에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에서 저장을 한번 했고요. 아직 확장명은 그대로 PSD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라는 거를 클릭을 해 주고요. 밑에 스케일 스타일부터 이렇게 세개 선택하는 게 있는데 밑에 두 개만 선택되도록 해 주고요. 위드와 헤이 값을 40에 50으로 변경되도록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미지 크기가 작아졌죠? 이거를 PSD로 저장을 할 건데요. 아까 저장할 때 이거는 원본 파일 그 400에 500 크기로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이 파일은 저장한 파일이 문제가 있을 때 다시 불러서 작업을 할수 있는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저장을 해버리면 덮어 써서 파일 크기가 작은 상태로 저장을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제출용 파일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뭐 임시 이런 식으로 따로 파일을 저장해 놓고요. 제출용 파일은 크기를 줄인 파일이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저장을 해 두도록 합니다. 방금 저장한 제출용 파일 두 개는 네문서 밑에 GTQ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 놨다면 수험 관리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서 답안 전송을 할수 있도록 보여질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저장했으니까 다시 닫아 버리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문제 2번 기능평가 사진 편집 기초 할게요. 역시 파일 크기는 400에 500이고요. 다른 건다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OK를 눌러주고요. 격자는 아까 보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보이는 상태로 나타날 겁니다. 이번 문제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파일을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파일 세이브 애즈를 한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문제 2번이죠. 문제 2로 해놓고요. 그냥 처음부터 임시 파일로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요. 2급-2.jpg 파일을 불러다 놔주세요. 그리고 이 파일에서 컨트롤 A를 눌러서 모든 선택해주고요. 컨트롤 C로 복사하고요. 닫아주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컨트롤 T를 눌러서 출력 형태하고 같게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 컨트롤 T 조정이 완료가 됐다면 엔터키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요. 자,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격자는 잠시 안 보이도록 해놓겠습니다. 이제 창은 다시 좀 작게 조절을 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J를 눌러서 현재 레이어 1 선택되어 있는 거를 복제를 해서 레이어 1 카피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필터 메뉴로 가서 여기에서 텍스처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텍스처에서 패치워크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바로 적용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바뀌었고요. 원본 이미지는 레이어 1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액자를 만들 건데요. 툴 패널에서 이 사각형 점선 있죠? 그거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위아래 다 50픽셀 크기에 해당되는 사각형 선택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셀렉트 모디파이로 가서 스무스로 가주고요. 여기에서 샘플 레디어스를 5픽셀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고요. 그리고 사각형 이거 만들 때 여기 패더 값을 저는 0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다시 설정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작업했고요. 여러분 작업하실 때는 항상 패더 값 0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버리면 레이어 1 카피에서는 이 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에디트 메뉴 가서 스트로크 메뉴 실행을 해주고요. 5픽셀 지정을 해주고요. 색상 이 로테이션은 아웃사이드 해주고요. 컬러 클릭한 다음에 색상 값은 영어로 FFCCAA 지정을 해주고, 자,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OK를 눌러주세요. 그럼 색상이 변경된 거 보이죠? 다른 것들은 그냥 노말 100%이 상태 놔두고요.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점선 바깥쪽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5픽셀 크기로 지정이 됐고요. 점선 선택된 거 없어지게 Ctrl D를 눌러서 Unselect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액자 제작에 지정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지정된 드롭 섀도우 실행을 하고 바로 OK를 눌러줍니다. 이제 교재에서 조건을 보면은 색상 보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2급-3.jpg 파일이죠? 자, 드래그해서 파일을 여기에서 꽃 부분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고 위에 옵션 바에서는 여기 계속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가운데 거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브러쉬에서 크기는 다이아미터는 여기는 10 정도로 좀 작게 조절을 해주고요. 하드니스는 항상 저희는 100으로 한다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꽃 쪽을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모두 다 드래그해서 선택이 다 되도록 작업을 해주시고요. 선택하다 보면 선택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선택되는 경우 있죠. 위에 옵션 바에서 여기 백이 돼 있는 부분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 드래그해서 거기서 빼주면 됩니다. 이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복사 붙여넣기 제대로 됐으니까 이건 이제 필요가 없겠죠. 닫아버리고요.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와 크기 조절을 할 텐데요. 출력형 때 보면은 이걸 가로로 이 플립 호리존탈 이거 가로로 뒤집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이제 컨트롤 T 상태에서 조절을 해주세요. 엔터를 눌러서 컨트롤 T는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여기에서 휴 세츄레이션 지정을 할 거예요. FX 오른쪽으로 옆으로 두개 가서 보면은 원에 검은색 칠 반절만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에서 휴 세츄레이션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휴 세츄레이션 지정할 수 있는 패널이 나타났고요. 여기에서 컬러라이즈에는 체크를 없애놓은 상태로 휴 값만 먼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파란색 계열로 조정을 해주면 됐는데 이 마이너스 116 정도로 가면 파란색 계열로 보여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휴 세츄레이션 지정은 끝이 났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다 바뀌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꽃 부분만 파란색으로 보여지게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할 거예요. 레이어 2와 휴 세츄레이션 1 사이의 경계선에서 Alt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해당 부분, 이꽃 부분만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서 보일 겁니다. 색상 보정하는 거에도 그림 파일, 여기 레이어 2에 해당되죠? 자, 2급-3.jpg 파일인데요. 여기에도 드롭 섀도우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FX 눌러주고 드롭 섀도우, 바로 OK를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2급-4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이번에는 사람 부분만 필요하니까요. 역시 이번에도 그냥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옵션 바에서
선택 영역 계속 추가될 수 있도록 Add to Selection 이걸 선택을 해주고요. 브러쉬 크기는 20 정도로 조금만 더 키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제 드래그해서 사람 부분만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사람 부분만 선택이 됐다면 Ctrl C로 복사를 해주고 Ctrl V로 붙여넣기를 할 건데요. 현재 레이어 2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선택을 하지 말고요. 레이어 1 카피가 있고 레이어 1이 있는데요. 레이어 1 쪽에 이렇게 놔주시고요. Ctrl V를 해주세요. 그러면 액자 안쪽에 보여지도록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제 Ctrl T를 눌러주고 크기 위치 조절해 줍니다. 플립 호리존탈도 해서 이렇게 뒤집기도 해줘야 될 거예요. 미세한 조정은 마우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움직이면은 1픽셀 단위씩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모두 끝났다면 이제 엔터 키 눌러서 컨트롤 T는 빠져나와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고요. 그다음 아우터 글로우 선택, OK를 눌러주세요. 이제 문자 효과 작성할 건데요. 문자로 나타나는 민속마을 전 보통 축제가 액자 안쪽이 아닌 액자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제일 상단에 있는 이휴 세츄레이션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T라는 걸 선택을 해서 위에 옵션 바에서 글자 속성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도둠이라는 거는 그냥 돛움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한글 글꼴 찾을 때는 한글 바로 글꼴 이름을 써주는 게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도둠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35포인트죠. 엔터 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놔주면 되고요. 색상 값이 지정되어 있죠. FF9933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이제 작업 이미지 클릭을 한 다음에 글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컨트롤 엔터 또는 레이어 패널에서 문자 레이어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시되어 있는 거 스트로크 선택을 위해서 FX 눌러서 스트로크 실행, 그리고 사이즈가 2픽셀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컬러 클릭한 다음에 660033 입력하고 OK를 눌러주고 레이어 스타일도 닫아줍니다. 이제 무브 툴 선택을 해서 위치 정확히 맞춰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T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와프 텍스트라는 거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스타일은 여기에서 같은 모양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아크워프라는 거, 위 부채꼴 모양이라는 거, 요거를 선택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 설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OK 눌러줍니다. 이제 다시 무브 툴로 혹시 더 위치 조정해야 된다면은 위치 조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위치 조정이 더 이상 할게 없다고 하면은 바로 그냥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제 파일 저장할 텐데요. PSD 파일은 제출 파일이 파일 크기 줄이기 때문에 항상 저장은 JPG부터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 지금 이미지 파일은 그냥 그대로 한번 저장을 해주면 좋겠죠? 파일에서 세이브 눌러서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해 주시고요. 다시 파일에서 세이브 as를 해서 포맷을 JPG 선택한 다음에 임시라는 글자 지워버리고 제출 파일명으로 만들어주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미지, 다시 이미지 사이즈에서 40에 50으로 크기 줄여야 되겠죠? OK 눌러주고요. 파일 세이브 as 한 다음에 역시 임시라는 이름 지워버리고 포맷은 PSD 그대로 파일 이름 확인하고 저장을 눌러서 OK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과 문제 4번은 파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600에 400으로 크기 입력을 해 주시고 다른 것은 동일해요. 자, OK를 눌러 주고요. 격자가 보이게 하거나 눈금자가 보이게 하는 것은 문제 1번 할때 했기 때문에 다시 작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배경색 지정을 할 건데요. 툴 패널에서
전경색 클릭을 해주고요. 컬러 피커에서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그냥 이 상태에서 Alt키 누른 상태로 딜리트. Alt 딜리트 하면 색깔이 이렇게 입혀지는 게 보여지죠. 그러면 다음으로 2급-5.jpg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은 불러온 다음에 바로 Ctrl A로 모두 선택, Ctrl C로 복사, 그리고 Ctrl V로 붙여넣고요. 그리고 이제 Ctrl T를 해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고 맞춰주십시오. 조절이 끝났다면 엔터키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제 필터 메뉴로 가주세요. 필터에서 여기서 브러쉬 스트로크라는 거에서 크로스 해치라는 거 있죠? 바로 지정을 해줍니다. OK 눌러주고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 Add Layer Mask라는 거 있죠? FX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얀색으로 이런 상자가 나타나면서 레이어 1, 여기가 마스크가 씌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서 타입 유형은 여기에서 오파시티는 100% 상태로 해놓고요. 리버스 체크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라이너 상태로 선택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삼각형 모양을 클릭을 한 다음에 블랙, 화이트 이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흐릿하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부터 대각선으로 그대로 내려오면서 드래그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데 여기 한150 정도까지만 드래그하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로 되어지고요. 교재하고 똑같이 보려면은 컨트롤 다운표에서 격자도 보이게 해놓고 볼까요?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다음 작업하기 위해서 2급-6번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이 파일에서는 유니콘 부분만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격자가 보이니까 좀 불편하죠? 컨트롤 다운표에서 격자 안 보이게 해주고요. 퀵 셀렉션 툴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서는 역시 이번에도 더하기 할수 있도록 이걸 하거나 제일 첫 번째 거 선택을 해주세요. 브러쉬 크기는 그대로 20 상태로 놓고요. 다른 것들 선택 안 하고 그대로 마우스로 천천히 드래그 하면서 이 유니콘이 선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모두 끝났다면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 이미지에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필요 없다면 닫아버리면 되고요. 컨트롤 T를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이제 크기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이 유니콘이 보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풀립 호리존탈을 해서 이렇게 지정해주고 다시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 위치 조절까지 완료했다면은 컨트롤 T를 빠져나오게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고요. 드롭 섀도우 선택을 해주는데요. 이번에는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거를 체크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에 이걸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변경을 했을 때 현재 이 레이어 스타일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OK를 눌러주세요. 이제 2급-7번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자, 이번 파일은 요 자동차 부분만 선택을 할 건데요. 격자 안 보이게 하고 작업할게요. 퀵 셀렉션 툴 위에선 똑같이 하는데요. 브러쉬 크기만 아까보다 조금 더좀 조절해도 되고요. 그리고 원래대로 20 정도로 해서 작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드래그를 해서 한 번에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이 끝났다면 컨트롤 C로 복사해주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이제 닫아도 되겠죠? 이제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플립 호리존탈이 아니고 이번에는 로테이트 90도 CW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이라는 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키고 크기 조절, 위치 조절 마무리 해주세요. 조절 끝났다면 엔터 눌러서 컨트롤 T 빠져나와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FX 눌러주고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자, OK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제 2급-8번 파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인형탈 쓰고 있는 사람만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퀵 셀렉션 툴 위에서 그대로 하는데
브러쉬 크기, 아까도 뭐 조절할 수 있다고 했죠? 이번에는 10 정도로 조절을 하고 선택을 할게요. 자, 마우스로 이렇게 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 모두 완료했다면 컨트롤 C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복사한 거 제대로 됐으니까 닫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이번에도 플립 호리존탈로 뒤집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크기를 조절을 해서 위치까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조절 끝났다면 엔터키 눌러 주시고요.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 주고 베벨 앤 엠보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게 나타났죠? 이거 클릭해서 없애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OK를 눌러 줍니다. 이제 모양 생성을 할 건데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 위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 여기 쉐이프 모양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모양, 이 쉐이프 목록에서 배너 앤 어워드 선택,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해당되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서 스타일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것 색상, 네, 임의 색상으로 되어 있죠? 그대로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컨트롤 T로 위치 크기 조정해주고 엔터키로 컨트롤 T 마무리까지 해주세요. 다음 작업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지정을 할 거예요. 자, 선택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라이너 상태로 선형으로 지정하는데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주고요. 색깔이 세 가지 색이 지정되어 있죠? 블루, 레드, 옐로우 선택을 해주고요. 왼쪽 아래 거부터 더블 클릭해서 첫 번째 색상을 FFCC00 입력을 해주세요. 두 번째 거 가운데 있는 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FF0000 그리고 오른쪽 하단 거 역시 더블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알파벳 24 그리고 AEAE 이렇게 입력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다 지정을 했으니까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쉐이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위에 옵션 바에서 쉐이프의 모양을 네이처를 선택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버터플라이를 선택해주고요. 드래그해서 나비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레이어 스타일이 같은 게 지정돼 있죠? 옵션 바에서 스타일을 논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지정된 색상도 00ccf로 입력하고 OK 눌러줍니다.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나비를 약간 회전시키고 크기와 위치도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이 끝났다면은 컨트롤 T는 엔터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추가를 할 거예요. 스트로크 눌러주고요. 사이즈는 2픽셀 지정하고 컬러 클릭해서 색깔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세요. 스타일까지 닫아줍니다. 이제 문자 입력을 위해 호리존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 도둠이라고 되어 있는데 궁서로 입력하고 선택을 궁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고요.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해줍니다. 컨트롤 엔터나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서 글자 입력 빠져나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누르고 스트로크 눌러주세요. 사이즈를 EPX 입력을 해주고요. 컬러 클릭을 해서 지정한 값 입력 OK를 눌러주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해주고 스타일 라이너에서 그라디언트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블랙 화이트 선택 왼쪽 하단 더블 클릭하고 지정된 값 입력 OK 눌러주고요. 오른쪽 하단도 더블 클릭해서 똑같이 지정된 값 입력 OK 해주고 OK 그리고 모두 다 OK 눌러 닫아줍니다. 텍스트 툴의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 실행 스타일 아크를 지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조절 가능하고요.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무브 툴 선택하고요. 아니면 화살표 키로 위치를 정확히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레이어가 문자 레이어이기 때문에 글자를 먼저 입력을 하고 속성을 지정할 거예요. 입력 상태 빠져나와도 되고요. 아니면은 교재 설명처럼 투어 입력한 거를 블록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글자 속성 지정해도 됩니다. 영문 글꼴은 글자 이름 입력보다는 ABCD 순이니까 직접 찾는 게 빠르고요. 레귤러라고 되어 있는 거그 상태로 놔두고요. 글자 크기 30으로 되어 있는데
글자 입력 엔터키 눌러주고요. 그리고 글자 색깔 수정해서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 클릭해서 입력 상태 빠져나오고요. FX 눌러서 드롭 섀도우 실행을 해주세요. 유즈 글로벌 라이트만 체크 없애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로크 선택, 그리고 사이즈 수정해주고 컬러 클릭해서 입력값 수정해주고 OK, OK 눌러주세요. 이제 무브 툴을 선택하고요. 투어를 지시된 위치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파일 먼저 저장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저장 안 했네요. 그래서 다시 Save As를 눌러서 우선 임시 파일로 PSD 파일을 이름 바꿔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실제 제출할 파일 저장할게요. Save As 눌러주고요. 파일 포맷을 먼저 JPG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파일 이름도 제출할 이름으로 고쳐주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퀄리티는 그대로 OK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다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크기를 줄여야 돼요. 60에 40, OK 눌러주고요. 이제 파일에서 다시 Save As에서 제출할 PSD 파일을 저장할 거예요. 포맷 PSD 상태에서 파일 이름 제대로 수정을 해주고 포맷은 제대로 돼 있죠? 자, 저장을 눌러줍니다. OK 눌러주세요. 문제 3번 완료했으니까 모든 파일 닫아주세요.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만들게요. Ctrl N 눌러주고요. 새로 파일을 600에 472 RGB 8비트로 OK를 눌러서 만들어줍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파일 역시 임시 파일로 먼저 저장을 할게요. 마지막 파일이니까 문제 4번에서 임시로 PSD 파일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원본 이미지 2급 다시 9 파일을 드래그해서 불러와 줄게요. 그리고 Ctrl A로 모두 선택해서 Ctrl C로 복사, 그리고 Ctrl V로 붙여넣기 하세요. Ctrl T로 위치 조정하고 크기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자, Ctrl 다운표 눌러서 격자 보이게 하고 조절을 해줄게요. 크기 조절 맞춰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 눌러서 Ctrl T 빠져나와 주고요. 필터 메뉴에서 이번에는 픽셀레이트 선택해주고요. 여기서 패시트 단면화라는 걸 바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파일 오픈을 다시 시작을 해서 2급 다시 10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서 위에 옵션 바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브러쉬 10 사이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복제할 물고기는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걸 선택을 드래그해서 해주세요. 자, 컨트롤 다운표에서 격자는 안 보이게 하고 작업을 하는 게 편할 거예요. 자, 너무 정확히 안 해도 되니까요. 이 물고기만 선택되도록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고 여기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이런 부분만 위에서 옵션 바 해주고 빼주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거를 Ctrl C로 복사를 해주고요. Ctrl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제대로 됐으니까 이건 필요 없어서 닫아주고요. 이제 Ctrl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주세요. 엔터키 눌러서 프리트랜스폼 빠져나오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 FX 눌러서 이너 글로우라는 거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드롭 섀도우도 선택을 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문제를 보니까 2급-10에서 파일을 한번더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물고기 다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선택했다면 역시 Ctrl C로 복사, 이제 Ctrl V를 해주고 Ctrl T를 눌러서 크기 위치 조정해주세요.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빠져나오고 이 레이어 2하고 같은 이미지였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그대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너 글로우 선택, 드롭 섀도우 선택, 그리고 OK 지정해주면 돼요. 이제 다음 파일을 불러오기 전에 출력 형태 보고서 쉐이프 툴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위 옵션 바에서는 쉐이프 레이어 되어 있고, 그리고 쉐이프에서 모양을 찾아줄 건데요. 첫 번째 작업할 거는 아이 뒷모습에 있는 걸 작업할 거예요. 오브젝트 이 목록을 선택을 해주고, OK 해주고, 해당 모양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드래그해서 만들지 말고요. 스타일 논으로 꼭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색상 따로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FX에서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이즈를 7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컬러 클릭한 다음에 지시된 값으로 입력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베베렌 엠보스라는 거 선택 체크해 주시고요.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T 누르거나 무브 툴 선택한 다음에 위치와 크기 조절 마무리를 해주세요. 엔터키로 컨트롤 T 빠져나와 주고요. 이제 이미지에서 2급-12 원본 이미지 불러와 주세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닫아주고요.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를 조금만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Shift하고 Alt 같이 누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줄어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엔터키 너무 작게 해놓지 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러주고요. Shape 1과 Layer 4 사이에서 여기에서 Alt키를 누르고 클릭을 이 경계선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이 레이어 4라는 이름 교재하고 이름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죠? 다시 레이어 4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다시 크기 조절을 해서 여기에 출력 형태처럼 보여지게 해주세요. 완료했다면 엔터키 눌러주고요. 필터로 가서 노이즈를 추가를 할 거예요. Add Noise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화면의 값을 보고서 Amount 값을 적당하게 해서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음 작업으로 이미지 2급-12번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자, 이번에도 Quick Selection Tool을 사용을 할 거예요. 선택을 해주고요. 저희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격자는 좀안 보이게 하고요. 창 조금만 키우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드래그해도 되는데요. 흰색 부분을 먼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바깥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아직 안쪽에 선택 안된 부분 있죠? 여기도 그냥 추가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고 컨트롤 V로 바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해주고 크기, 위치 좀 조절해 주어야 되는데요. 저처럼 모서리 쪽에서 그림을 회전시켜서 위치를 정확히 조절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크기까지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 선택을 해주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오파시티를 100이 아닌 70으로 선택 엔터를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 파일이에요. 이미지를 2급-13번 파일 불러와 주세요. 여기에서 컨트롤 다운표 없애주고요. 이제 퀵 셀렉션 툴에서 이 물고기만 선택을 드래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요. 닫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 위치와 크기를 조절을 해서 맞춰주세요. 조절 끝났다면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빠져나오고 FX에서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선택 그리고 OK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 광선이 너무 약하다 싶으면은 여기 사이즈를 여기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여러분이 그냥 임의적으로 조절해주면 됩니다. 자, OK를 눌러서 끝내주고요. 출력 형태에서 쉐이프 툴 사용하는 거 아직 남아있죠? 자, 위쪽에 사람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 위에 쉐이프 레이어 선택해주고요. 쉐이프 모양을 찾아줄게요. 모양은 심볼 쪽에 가면 있을 거예요. 사람 걷는 보행자 있죠? 자, 마우스로 우선 드래그 하기 전에 위에 쉐이프 이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없는 디폴트 논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색상 지정돼 있죠? 컬러값 바꿔주고요.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컨트롤 T 눌러서 저처럼 크기 조절해주고요. 위치도 조절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 가서 레이어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 선택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이제 사람 위에 보이는 물결 모양 만들 거예요.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다른 건 그대로 동일하고요. 쉐이프에서 모양을 자연 쪽으로 가보세요. 네이처 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물결 모양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서 이 쉐이프 2가 이 현재 레이어이기 때문에 스타일을 바로 여기서 바꾸면 현재 레이어의 스타일이 바뀌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걸 클릭해서 선택이 안 돼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린 다음에 바꿔줘도 되는데요. 교재에서 있는 것처럼 먼저 그리지 않고요. 요거 선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바꿔주고 스타일을 논으로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작업하는 걸 하도록 할게요. 컬러, 색상, 예, 색상값 이렇게 입력해주고요. 오케이 눌러주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 크기 조절 마무리해주세요. 엔터키 눌러서 마무리해주시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지정되어 있는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선택을 해주고 바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드래그를 해서 만들지 말고요. 컨트롤 J를 눌러서 카피 이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 바꿔줘야 되는데요. 위에 옵션 바에서 컬러 바꿔줘도 되고요. 교재의 설명처럼 레이어 패널 여기에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클릭한 다음에 지시된 색상값 OK를 눌러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브 툴 그냥 선택을 해서 원하는 위치로 지시된 위치로 맞춰주세요. 문자 입력을 위해서 T라는 것툴 패널 선택해주고요. 위에서 글자 속성 먼저 바꿔줘야 되는데요. 자, 글꼴 먼저 지정돼 있으면 따로 바꿀 필요 없죠. 레귤러라는 걸 볼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38 입력해서 엔터. 그리고 위에 정렬 따로 할 필요 없고요. 색상값 바꿔주면 됩니다. 오케이 눌러서 색상 변경해주고 이제 글자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 레이어 패널 클릭해서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와 주고요. FX 눌러서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선택을 해서 지시된 것처럼 4픽셀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색상 컬러 클릭한 다음에 색상값 바꿔주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OK 눌러주고요. 무브 툴 선택을 해서 원하는 위치, 지시된 위치로 이 조절을 해주세요. 다시 툴 패널에서 T 선택을 해주고요. 현재 레이어가 글자 레이어이기 때문에 먼저 이걸 바꾸면 현재 레이어 속성이 바뀌죠. 그러니까 글자를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냥 다 보이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블럭 설정을 컨트롤 A를 누르거나 마우스 드래그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궁서라는 글꼴로 바꿔주고요. 글자 크기도 지시된 값 24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색상 클릭을 한 다음에 입력을 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을 한번 해서 입력 상태에 빠져나와 주고요. 자, 무브 툴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는 비슷하게 가져다 놓으세요. 자, 다시 T라는 거툴 패널 선택을 해주고요. 글자가 잘안 보인다면은 교재에서는 스타일은 마지막에 지정했는데 레이어 스타일 먼저 지정하고 작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에서 이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 선택을 해주고요. 스타일은 플래그라는 걸 선택하면 같은 모양이 될 거예요.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서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고요. 글자는 사이즈는 4픽셀, 그리고 컬러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OK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합니다. 이제 무브 툴로 다시 제대로 위치 맞춰주면 되겠죠. 이제 다음 문자 효과도 역시 현재 레이어가 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클릭을 해서 먼저 글자를 입력을 해줄 겁니다. 자, 글자 두 줄로 입력을 해주고요. 컨트롤 A 눌러서 블럭 설정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지시된 것 도둠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도둠이라는 글꼴 선택을 해주고요. 20포인트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렬 상태를 이번엔 바꿔줘야 되는데요.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글자의 색상도 클릭해서 바꿔주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 이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스타일은 선택해서 비슷한 모양 아크어프라는 거 요거를 선택을 해주면 될 겁니다.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서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와 주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와 회전을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는 빠져나와 주고요. 이제 스트로크를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스트로크에서는 사이즈는 2픽셀 지정해 주고요. 색상 클릭해서 색상 값을 변경하고 OK를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모두 완료를 했죠. 임시 파일은 그냥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틀린 거 있나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죠. 자, 격자가 보이면 확인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격자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출할 때 격자
보이게 해서 제출해도 감점 대상은 아닙니다. 수정할 거 없다면 파일에서 Save As를 해서 포맷을 JPG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 제대로 지정을 해서 자신의 이름과 문제번호예요.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고요. 이제 PSD 파일 사이즈 줄여야죠. 이미지 사이즈를 실행을 한 다음에 60에 40으로 OK를 해서 크기를 줄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파일에 Save As를 누른 다음에 그대로 포맷 형식 포토샵 PSD로 파일 이름은 동일하게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출해야 될 파일이 저장돼 있는 폴더를 가서 보면요. 파일이 임시 파일이 4개가 있고 크기 줄인 파일이 4개가 있고요. JPG 파일이 4개가 있을 겁니다. 제출 파일들은 JPG와 PSD 사이즈 줄인 파일만 제출하고요. 그리고 최종 퇴실 전에 이 임시 파일들은 모두 삭제를 해주고 그리고 퇴실하면 됩니다. 그럼 파트 4 최신 기출 유형 문제 따라하기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